최 경유차가 뭐 무장이긴 한데. 고객끼리서 보통 경전차들은 초반에 스팟을 띄워주는 플레이를 하죠. 이건 어떻게 플레이하나 봅시다. 아래 내려가 버리네. 아래 내려가는 싸움도 나쁘진 않아. 세이버도 나이스네. 촬영 경전에 기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완전 초토화. 기동해버리니까 적들이 그냥 죽을 써버리네. 이분 좀 잘하고 있죠 되게. 지금 조준을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그 자동 조준을 맡기고 자신의 기동력에다가 신경을 쓰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로 자동 조준 클릭해놓고 적들을 기동력으로 잡아먹는 아주 기본적인 경전차 무빙 플레이인데 이 기본적인 플레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났죠? 적 플레이어의 주 병력 7티어 헤비가 이미 가운데서 싸잡아먹혔고 중형전차 두 대도 6티어 다 싸잡아먹혔고 경전차 다 뒤졌고 이쪽 라인 아군 다수니까 그냥 라인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기동력을 살려가지고 자동조정 걸어놓고 기동력으로 상대방 탄 피하면서 적 베이스에 있는 적까지 신경쓰면서 못생각하고 있죠. 잘하는데 이잖아. 천판 유저의 실력이 아닌데? 방금 같은 경우는 야판이 방금 아군 AMX 12톤을 쐈어요. 그럼 얘는 장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서 쏴야지. 적 탱크가 장전 중인데 멍 때리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쏴야지. 게임 끝났죠. 이게 저 탑방이라서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이제 고 탑방에 가게 되면은 경전차들이 이 가운데 초반에 내려가서 개싸움을 하다가 그냥 다 죽어요. 왜냐면은 고 탑방 유저들은 센스가 좋기 때문에 맵에 대한 이해도 좋고 그리고 이 애초에 지금 적군 헤비나 이런 애들처럼 이 가운데 내려간 플레이를 하지도 못해요. 이미 경전차들 내려가는 시점에 적 구축이라든지 한방 데미지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쪽에서 저격하고 있기 때문에 헤비 같은 탱크들은 이 아래 내려가는 플레이를 하는 순간 사망이야. 지금 이게 저탑방이다 보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맵에 대한 이해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재밌는 개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꿀을 빨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저탑방에서나 이런 떡볶이들 바글바글한 방에서만 이제 가능한 플레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7티어 8티어만 가도 이런 플레이가 안 돼요. 이런 플레이가 거의 안 되고 내려가는 애들이 그냥 다 죽어요. 죽사발 대기냐. 이런 플레이를 할 때 유의점은 저 탑방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거 티어 올려가지고 막 고 티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플레이 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거나 그냥 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는 일이 매우 커요. 특히 북팀의 경우에는 남팀은 아싸리 경전차 내려가가지고 여기 앞에 F3 쪽이 붙어버리면은 적 탱크들이 잡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북팀의 경우에는
이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남팀이 이 아래 여기 H3랑 H4 쪽에 언더백기를 활용해가지고 경전철 다 조져버리거든요. 각이 다 나와 여기 아래쪽에. 물론 여기 스팟되는 아군 이 남팀 적들도 위험하긴 하겠지만은 아군 병력들이 이 E3 쪽에서 저격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한더라도 이 경전차는 뒤지게 돼 있어요. 이 북팀의 경전차들은 웬만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아래로 내려오는 적군들을 스팟만 때리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돼요. 남 그 고탑방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저탑방에서 난전을 하게 되는데 적들이 들을 게 못했고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센스 있게 오른쪽 마우스 자동 조준을 하고 무빙에 신경 쓰는 플레이와 그 앞에 있는 적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적군까지 신경 쓰면서 무빙을 했잖아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만판도 아니고 천판 유저가 하는 플레이치고는 되게 고급 플레이거든요. 경전차 유저가 아마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될 확률이 높은 유저예요. 이분은 딱 보니까 월탱 좀 하다 보면은 엑셀 이상의 실력이 실력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초보지만.